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요거는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지원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전문가들이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고 심리 상담해줘야 되고 재활 훈련해줘야 되고 기회 제공해줘야 되고 동료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 항상 개인이 바뀌어야 된다. 당사자 본인의 병이니까 지가 노력해서 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개인의 변화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가 사실은 변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사회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잘 어우러져서 질 때 결국은 회복과 재기,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지는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보면은 아직은 너무 빡빡해요. 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편견도 많고 낙인도 많고 한번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영영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정부도 그렇지만 어떤 마인드냐 하면은 뒤처지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젊은이들, 20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벤처 기업이라든지 뭔가 스스로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원하기도 바쁜데 뭐를 방에 틀어박혀서 저러고 혼자 틀어박혀 있는 애를 저거는 지원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무관심한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은둔형 외톨이 이런 문제에 무관심한 거예요. 너가 노력 안 하고 그럼 너 방에서 안 나오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평생 죽는 날까지 그래 살아도 괜찮다. 정부 입장은 그거예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범죄만 저지르지 말고 그렇지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방에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도 우리는 관심 없다예요. 정부 입장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때때로 보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잘 나가는 자식과 지금 아파서 방에 틀어박혀 있는 자식과 차별하는 가정도 많거든요. 잘 나가는 자식한테 다 지원해주고 차별 이 방에 있는 자식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집안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제 이렇죠. 이런 경우들 많이 봐요. 부잣집인데 오히려 부잣집이고 형제간이 다 잘 나갔기 때문에 더 비참한 당사자들.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형제간한테도 차별받고 부모님이 유산을 전부 다 얘한테는 유산을 안 주고 잘 나가는 자식들한테 유산을 다 줘요. 그래서 네가 얘를 보살펴라 이렇게 되는데 안 보살펴요. 보살피는 형제간은 정말 열에 하나 있으면 잘 있는 거지. 다들 결국은 안 아픈 자식한테 유산을 몰아주면서 아픈 자식 돌봐라라고 하게 되면 그냥 상당수의 경우에 그냥 뭐 정신병원만 들락거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개인의 변화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한테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눈 뜨면 갈 곳이 있다면 눈 뜨면 놀러 갈 데가 있고 일하러 갈 데가 있고 뭐 하러 갈 데가 있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를 반겨주고 같이 이런 그런 분위기의 곳이 있다면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증상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다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눈 뜨면 갈 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 속에 우리가 이런 오아시스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죠. 다양한 문화시설, 다양한 어떤 직업훈련시설, 취업발선기관, 또 뭐 아까 결혼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결혼 중매해주는 곳 등등.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줘야지 되겠죠. 그래야 그들이 이제 다시 일어서기에 수월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지 되느냐? 그거 그 노력을 가족분들이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또는 잘 회복된 당사자들이 그 노력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게 이제 가족들의 협회 모임이죠.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라든지 또는 기타의 많은 풀뿌리 단체들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운동이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은 운동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독재라고 하는 것을 민주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환경 운동, 여성 운동, 뭐 등등 다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랬을 때의 정신건강 분야에도 사실은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정신건강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운동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이라고 해서 병원들을 가능하면 없애고 입원시키는 방법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유럽에서는 1950년대,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신재활운동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직업을 갖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그런 쪽의 운동이 미국에서 19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것이고 한데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운동도 없었던 것 같다 라고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죠. 1990년대 초반에 잠시 소수의 정신과 의사와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한테서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신보건법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퇴원했는 환자들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을 우리나라에서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소수의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끝났죠. 대대적인 운동이 되지를 못했고 그래서 1990년대에 아무튼 생긴 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긴 게 이제 사단법인 대한정신 장애인 가족협회도 그때 생겼고 그러니까 전국 각 지역별로 지부들이 생기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도 그 무렵에 1995년에 정신보건법을 통과시키고 1997년 들어서 전국의 구군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2000년도경에는 다 완료했거든요. 사회복지시설들 지원할 것도 선정을 했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할 땐 정부가 손 턴 거예요. 우리 할 일 다 했다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동력을 잃어버렸고 가족협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온 거죠. 2000년대, 2010년대 한 20년 이상을 지금 그대로 이제 타성에 젖어서 왔거든요. 지금 현재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죠. 뭔가 가족협회 쪽도 그렇고 뭔가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데 아무튼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 중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협회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등등한데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큼의 계기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주장해서 작은 거 하나 얻어내고 작은 거 하나 얻어내는 것이 지금처럼 완전히 병원 중심이고 약물치료 중심인 이것을 돌아서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병치료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치료 중심의 마인드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집에 박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은둔형 외톨이. 집에 박혀 있는 애들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는데 속수무책인데 정부의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리 관심을 촉구해도 정부는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집에 박혀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인지 몰라요. 이게 조현병 때문에 집에 박혀 있는 애들만 해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네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0만 명 박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현병이 아닌 청소년들, 학교 왕따 뭐 등등 이런 거로 해서 집에 박혀 있는 애들 다 합치면 수십만 명의 애들이 집에 박혀 있어요. 집에 박힌 채로 10년씩, 20년씩을 집에 자기 방에 박힌 채로 생활하는 애들이 지금 허다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허다한데 정부는 관심 없어요. 그거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게 지금 돌려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회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실천 방법 하는 거는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